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마리안입니다. 이 넷플릭스 시리즈는 프랑스 작품인데요. 프랑스, 호러,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마리안을 보면 공포 장르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인공 에마는 마녀 마리안과 싸우는 내용의 소설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고향 친구 캐롤린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에마에게 전하더니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친구의 유품을 그녀의 어머니께 전달하러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 에마이지만 왠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사실 그녀가 쓴 공포소설은 어릴 적 소름 끼치도록 공포스러웠던 자신의 악몽을 기록한 것이고 그 소설을 쓴 이후로 악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국 에마는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스스로 소설 속 마녀 마리안이라고 주장하는 캐롤린의 엄마 도주롱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Bonjour. Entre dans mon salon, Emma. Je vais te faire du thé. 어우, 정말 비주얼은 마녀 모습 그 자체인 것 같은데요. 사생팬인지 마녀인지 모를 도주롱 부인은 에마에게 계속 소설을 쓰라며 협박합니다. Plus les gens la lisent, plus ça me fait du bien. D'accord. 그리고 에마는 고향에서 옛 친구들과 만나 마녀 마리안과 싸우기로 결심하는데요. 에마의 소설 속 이야기들이 그녀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마는 과연 소설처럼 마녀 마리안을 무찌르고 현실이 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상 마리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추천작은 힐하우스의 유령입니다. 여기 5남매가 있습니다. 장남 스티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장녀 셜리, 장의사입니다. 셋째 태호는 아동상담가입니다. 넷째 루크는 막내 넬리의 쌍둥이 오빠이며 어릴 적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막내 넬리입니다. 이들은 어렸을 적 한 집에서 아주 무서운 경험을 했었는데요. We're not like any other family. We're different. Because of where we grew up. 아버지 크레인은 돈을 벌기 위해 힐 가문의 사람들이 살았던 대저택을 수리하여 그곳에 살면서 기이한 현상들을 겪게 되고 부인인 올리비아마저 잃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릴 적 저택에 살며 쌍둥이 넬리와 루크는 유령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가족들에게 말해보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저택을 나오게 되는데요. We're gonna run.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을 해주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고 5남매는 어렸을 적 기억을 뒤로한 채 성인이 됩니다. 하지만 장남인 스티븐은 가족들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저택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출간해 인기 작가가 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막내인 넬리는 그런 오빠를 못마땅해하다 저택으로 돌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여기 스티븐과 같이 있는 넬리는 누구인 걸까요? 결국 가족들은 다시 힐하우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힐하우스의 유령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상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힐하우스의 유령이었습니다. 마지막 추천작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무비 일라이입니다. 이 영화는 앞서 소개해드린 힐하우스 유령 제작진이 참여한 작품으로 힐하우스를 재밌게, 아니 무섭게 잘 보셨다면 이번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 일라이는 자가면역성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그의 부모님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지만 소용이 없었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저택 같은 병원으로 치료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원 뭔가 한눈에 봐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문의 소녀도 만나게 되는데요. You scared of fire? 치료인지 생체 실험인지 알 수 없는 시술이 계속되고 일라이는 귀신을 보고 환영에 시달리지만 이 이상한 사짜 간호사들은 그저 치료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만 설명합니다. 또 부모님마저 일라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요. 결국 일라이는 직접 이 병원의 정체에 대해 찾기 시작하고 지하에서 한 진료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료 기록 속 아이들은 한 명도 살아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일라이는 부모님에게 곧바로 이 사실을 말하지만 뭐지 이건? 그럼에도 일라이의 부모님은 아들을 병원에서 꺼내줄 기미가 없습니다. 이 병원의 정체와 일라이는 무사히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상 일라이였습니다. 공포특집 1편에서 직접적으로 귀신이 나오지 않아 아쉬웠을 분들을 위해 2편은 귀신이 등장하는 콘텐츠 위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더 무서운 넷플릭스 콘텐츠 추천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이할레였습니다.